완전히 나가린데. 굳이 마운트를 세 가지로 나누자면 하이, 미드, 로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하이로 갈수록 상대방한테 서브미션을 받아내기가 더 편해요. 공격적인 마운트라고 할 수 있죠. 그 대신에 약간 좀 불안정한 감은 있어요. 하체가 제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체가 이렇게 다리를 뭐 잘 상체를 먹을 수도 있고 겨드랑이를 밀어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불안정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드 중간 정도 허리 라인하고 로우 마운트는 비교적 안정적인데 이때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첫 번째로 무릎하고 갈비뼈 사이를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여기에 틈이 벌어지면 상대방이 바로 이스케이프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이랑 갈비랑 딱 붙이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이 발 있죠? 발이 이렇게 또 퍼져 있으면 상대방이 또 일로 밑으로 또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려면 요 발바닥 옆면이 상대방 엉덩이를 딱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상대방이 손을 안으려고 하면 당연히 빼셔야 돼요. 당연히 싸우셔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상대방 브릿지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손을 잡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미드 자세 있을 때는 다리를 항상 갈비뼈에 붙여주시고 혹시 상대방이 먼저 딱 하면 바로 끄집어내서 몸통으로 꼬으면서 다시 내가 먹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안 되면 상대방한테 이스케이프에 바로 노출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드 자세 있을 때는 항상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발바닥 딱 붙여주시고 항상 손 브릿지에 대항할 수 있도록 손싸움을 해주시고 이렇게 딱 유지를 해주시고 자, 그다음은 이제 좀 내려와서 이번에는 로우 마운드죠. 이렇게 자세를 낮춘 상태. 이때는 이제 보통 이렇게 넓게 안 입고 다리를 이렇게 훅으로 이렇게 딱 걸어서 유지를 하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상대방이 이제 브릿지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이쪽으로 브릿지를 할 수도 있고 저쪽으로 브릿지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때 상대방이 만약에 저쪽으로 브릿지를 한다. 그러면은 이쪽 다리 있죠? 이쪽 다리를 이렇게 넓게 펴시면 브릿지가 약간 무마가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저쪽으로 만약에 브릿지를 하면 이쪽 다리 힘을 주고 저쪽으로 브릿지를 하면 여기 다리 힘을 주면 브릿지가 약간 무마가 됩니다. 그래서 미드나 로우 자세 있을 때 공격적으로 하려면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서 싸우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간이나 로우로 내려왔을 때 이때는 다리 이 컨트롤 유지를 잘 하셔가지고 그 자세를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를 예, 체크를 안 해보시면 상당히 빨리 밑에 있는 사람이 빠져나올 거예요. 이것만 유지를 하셔도 밑에 있는 사람이 꽤 답답하게 이제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만 잘 유지하셔도. 자, 그 다음은 이제 사이드 컨트롤, 사이드 마운트 동작인데 사이드 마운트에 깔렸을 때는 가장 처음에 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요. 상체를 제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상체를 제압을 하셔야 이제 상대방을 제압한 게 되겠죠. 근데 상체만 제압하시면 이거는 상대방이 빠져나오기 굉장히 애매해요. 굉장히 쉬워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약간 틀어서 보여드릴까? 밑에서 상대방은 사이드 상체를 딱 정말 꽉 딱 끌어안아요. 근데 끌어안아도 어차피 이 사람은 상체만 밀면서 빠져나오잖아요. 이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상체를 한 번씩 끌어안고 상대방은 공간을 활용해서 보통 빠져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상체를 앉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사이드 마운트에서 이 사람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괴롭히려면 상체가 아니라 여기 골반 쪽을 컨트롤해 주시는 거예요. 이쪽을 막아주셔야 상대방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상체를 앉더라도 첫 번째 무릎으로 상대방 엉덩이를 이렇게 차단하고 여기를 제가 먼저 이렇게 차단을 한다거나 그럼 상대방은 이제 활용을 해도 이제 다리에 막혀서 무릎이 안 들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 제 골반뼈를 이용해서 그 틈을 메꿔버립니다. 여기서 그냥 이 개구리 자세도 아니고 그냥 펴서 공간을 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펼 때마다 이 다리를 이렇게 잘 컨트롤하면서 여기 공간을 이렇게 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실 때는 이쪽에 체중이 실릴 수 있도록 여기서 그냥 이 자세가 아니고 이 자세가 돼요. 그래서 골반에 힘을 줘서 이 공간을 메꾸시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손으로 간단하게 손으로 차단을 하셔도 돼요.
상체를 밟지 말고 이 손이 이리로 골반 쪽으로 들어와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이 손으로 차단하시면 간단하게 상대방한테 이스케이프 안 당하는 자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컨트롤할 때는 상체를 끌어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골반의 공간을 컨트롤하고 상대방이 브릿지를 할 때 공간을 못 만들게 같이 타고 다니는 이런 느낌을 계속 연습하셔야지 이제 상대방이 못 빠져나와요. 요거를 더 신경 쓰셔야 돼요. 상체를 안는 것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백 컨트롤 자세. 백 컨트롤 자세에서 당연히 다리를 이렇게 꼬게 되면 이제 배운 것처럼 꼬여서 이제 발 편하게 걸려가지고 탭을 치겠죠. 다리를 훅을 거는 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상체를 앉는 것도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파링을 하거나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좀 지켜보다 보면 다리 끼는 거 중요한데 이것도 알고 있지만 잘 안 돼요. 등이랑 제 가슴이랑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립을 이렇게 시트벨트 그립을 잡아서 고개랑 이렇게 친한 사람처럼 이렇게 고개가 딱 여기 꿈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딱 돼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돌려고 할 때마다 저가 붙어 있어서 같이 돌게 이렇게 돼야지 상대방이 못 빠져나오지 상대방이랑 저랑 어설프게 앉고 공간이 있으면 상대방 상체가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돌면은 이 틈을 활용하시면 또 쉽게 이스케이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도 중요하지만 상체를 붙이는 거. 상체를 붙여서 공간 없게 이렇게 겨드랑이 같은데 공간 없게 딱 모아서 딱 잡고 고개 딱 붙이고 이 상태로 상대방이 돌 때마다 제가 따라다닐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딱 붙여서 상대방의 움직임이랑 나랑 같이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드셔야 이제 이스케이프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 공간이 뜨면 상대방 혼자 다리 사이에서 돌기 때문에 이스케이프이 잘 돼요. 그러니까 오늘 주의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치, 그치. 네. 아주 유용한 팁을 네. 이분들 많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포지션을 이제 반장님이나 사부님 아니면 잘하시는 분들이 포지션을 한번 열어줬는데 올라오자마자 아마 3초 만에 이렇게 버림받으실 거예요. 그거를 조금 줄이시려면 이제 이런 체크사항을 좀 지키셔서 이제 해보시면 어떨까 이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